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도 이틀 전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인데 전화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술집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사주를 질문한 사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주가 술집 관련된 장사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하지 않은 게 좋은 건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정확하게 찾아서 소신껏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덕담이나 아니면은 촉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사주가 논리적으로 명략상 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해서 고객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하게 해줄 때 신뢰도 가고 또그 사람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소신껏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가 여자입니다. 50세입니다. 이 사주가 지금 술집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화초다. 초. 화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지를 보니까 조금 춥고 냉하다. 이 사이에 공엽이 있습니다. 해가 있네요. 자, 구획 정렬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을목을 가지고 있는데 수기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겨울이다. 한겨울인데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위에 하늘에는 햇빛이 없구나. 이것은 없어요. 햇빛이 없다. 햇빛은 없고, 지지에서는 화의 기운 자체는 조금 있다. 땅의 기운 자체는 화의 기운은 있으니까 희망은 좀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을목이 바로, 물이 내리고 있는 형국에, 을목 위에 바로 여기 있는 것은 금이니까 바위 같은 그런 쪽에 있는 하나의 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겨울의 꽃.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춥고 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춥고 냉하다. 경금 자체는 정관을 이야기해 주는데 배우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인데 저 멀리 바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바위. 바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을목꽃.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꽃은 가장 필요한 게 따뜻한 화의 기운인데, 병과 정인데, 지금 배우자에는 금 자체는 굉장히 멀리 있는, 실질적으로 을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배우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힌 것은, 을축 자체 자기 곶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의 곶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가 언제든 이 안에 풍덩 빠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다면 결혼운 자체는 지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곧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얘가 언제 폭발하고 언제 문제가 입고가 되느냐? 대운에서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춥고 냉한 상태, 햇빛도 없고, 이 나무는 홀로 서게 해줘야 한다. 보니까 한겨울이고, 물이 많이 있고, 오로지 이제 인시, 새벽에 태어났는데, 아직은 그래도 얘는 외롭고 힘들게 있는 한 꽃이다. 이렇게 겨울꽃이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자연 환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홀로 서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자주성이 강할 것이다. 자주성이 강하고 고집도 셀 것이다. 을목이지만 고집도 셀 것이다. 왜? 이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서야 하니까. 무토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제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뭐냐?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근데 을목 특성을 보자. 을목은 일단은 섬세하다. 특성 자체는 섬세하다. 그리고 지극히 여성적이다. 을목은 뾰족하고 예리하고 예민하다. 예리하고 예민하다. 자, 경금을 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확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경을 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간을 보니까 정제를 깔고 위에 가지고 있다. 정제를, 편제가 아닌 정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향 자체의 머리의 성향은 어떻냐? 두뇌 성향은 항상 오름 자체로 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바르다, 오르다. 자, 그런 분이 술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50세니까 개미대운에 있습니다. 개미, 현재. 자, 이 사주가 그러면 과연 술집을 하는 게 어떻냐? 을목의 특성을 잘 아시야 합니다. 을목은 천간에 아무리 더워도 임수가 들어와도 싫어합니다. 임수. 임수는 상처를 줘요. 을목 자체가 한여름철에 정미월에 있어도 을이 두루 이게 을 일간이라면 이때는 임수가 있어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 있어도. 왜? 임수는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은 천간에 임수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지간에 지지에 있는 것을 굉장히 반긴다. 얘는 임이 아니라 계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엄청난 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근데 빨리 물도 어떤 물이냐? 봄의 물이냐? 여름철의 물이냐? 가을철의 물이냐? 겨울철이냐? 겨울철의 물이라는 거예요. 겨울철 물은 아무리 얘를 생을 시켜줘도 을목 자체는 자라지를 않는다.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나무들, 화초들 봐라. 물 먹고 쭉쭉 자라는 화초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소나무고 무슨 나무고 목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얘들은 뭐냐, 죽어도 큰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주는 벌써 답이 나오겠죠. 물 장사를 하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물 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쪽 용어로 보자. 물이 이렇게 많으면, 수가 많으면 화식이 되고, 여기서 두 가지가 됩니다. 수가 많으면 화, 불이 꺼진다. 수가 많으면 목이, 나무가 뜰뿟자 목분이 돼버리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나무는 물 위에 떠 있고, 물이 많으면 화는, 불은 꺼진다. 이 사주에서 을목은 토가 재물인데 얘가 도와줘야 하는데, 화가 도와줘야 하는데, 천간에서 와서 도와줘야 하는데, 얘가 스스로 화의 기운이 없으니까 재물 자체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큰돈 벌기에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나무가, 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나무는 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겨울이지만 연꽃 같은 나무다는 거죠. 연꽃이요. 물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물장사를 하게 된다면 이 을목 자체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되니까, 아하, 건강 문제를 많이 해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물장사를 하게 된다면 화가 꺼지니까 건강뿐만이 아니라
재물 자체도 결국은 손상을 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미 대운이 들으면 천간에 개가 두는 무게 합을 하고 자기의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기서 무토가 임수를 극제하고 있는데 얘가 돌아서 얘 역할까지를 좋은 역할까지를 맡고 있으니 눈물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미가 두르는 것은 미는 을목에게는 곧장을 가지고 있다. 자기 고를 갖고 있다. 그런데 축술 삼형사를 치고 있다는 거지요. 축술령 축미충 축미술 삼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변고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주에서는 찾아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고통,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물장사를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접으시라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접고 이 이모대운에 들어올 때도 여기서도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2, 3년 정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대운이 들어올 땐 그래도 조금은 참고하십시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세인데 51세, 52세, 53세까지는 결코 물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고 그 사이에 물장사를 그쪽 관여된 일을 한다 하면 직원으로서 조금 일하는 것은 괜찮으나 오너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을목 자체가 그래도 여기에 인이 있고 인우술 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만 잡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모대운이 두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겠죠. 인우술 삼합을 하고 있으니까 화국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50세인 올해 기해년 내년 경자년 신축년으로 가면 이 3년이라는 것은 거의 시베리아 같은 기운 자체들이 날씨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 인수가 떠 있으니까 대운에서도 인수가 떠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은 범람이 된다는 거죠. 물의 범람. 그러니까 한 겨울에 꽁꽁 얼어 있는 고드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을목에게 나무에게 고드름 자체가 열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냐? 얘는 동사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니다. 가게 하신 지 불과 3개월 됐지만은 저는 이 가게를 다시 매도를 하라,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래도 기해년에 올해 자체는 기해년은 지금 매도 기운을 할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당장 이 달, 병인달과, 그다음에 병인 정묘, 무진에서 이 달과 여기에서 정리를 해줘. 여기서 정리를 하고 여기서 돈을 받아내라. 을목에서는 돈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취하라. 상반기 6월달 말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시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 정리하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을목이란 것은 을목은 기본적으로 격국이고 용신이고 따지기 전에 을목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토다. 태어난 달이 진월에 태어났으면 얘는 주변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을목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축. 천간에 떠 있는 것은 을목은 뭘 이야기냐? 병화를 가장 좋아한다. 병화. 거기다 개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개수. 을목에게서 병과 개수만 있으면 얘는 뭐냐?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더군다나 밑에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은 을목이 진이 있고 천간에 병과 계수가 있으면은 금상첨화다. 이때는 격국 용신 따지서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 이 병화와 병화가 통근 뿌리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을목에게 있어서 상관 자체는 끝발랄리게 나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분은 살아온 삶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했을 것이다. 사주가 해자축이니까 이분에게 잃어버린 50년이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50년을 사주에서는 형성되고 있다. 가까스는 이제 50대 중반. 옛날로 말하면 이런 사주는 살만 하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겠죠. 지금은 수명이 길으니까 이제는 이 사주가 한번 그래도 50대 초반을 지나면서부터 한번 자기 힘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들어오는 자녀 문제도 여기서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 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이때는 나머지 자녀에게 그 한 자녀에게 희망을 걸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가 식신상관이 자녀를 상징해 주는데 오술 인오술 합을 하니까 얼마나 그때는 자식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죠. 을목이 바라보는 것은 병화밖에 없습니다.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얼마나 큰 아픔 고통이 있었는가 을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아픔이 있었느냐? 축술미 형사를 떼고 있으면서 무술년 같은 경우는 술에서 인오술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서 이 병화 자체를 을목 축술형을 하면서 여기서 입고를 시키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희망을 걸고 가자.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품고 가자. 반드시 좋은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남자를 그러면 더 만났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느냐, 축 배우자 자리에 곧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장의 것은 남편이에요. 배우자예요? 아니면은 여러 남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곧장이라는 건 창고다는 거예요. 내가 창고. 창고에 여러 남자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꺼냈을 수 있는 상황은 많다. 이 말은 뭐냐?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을 주면은 끌어당겨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불량감자다는 거죠. 불량감자.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라. 그냥 깊은 사랑보다도 오히려 가벼운 만남은 좋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자 하게 될 때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녀 쪽으로 희망을 걸고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이때야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에서 뭐라 그래야 이 한번 투자를 하고 이 시기에 투자를 하고 53세 이후에 그리고 한번 몰빵 한번 사업적으로 나가봐라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크게 개입시키지 말아라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여튼 올해는 매매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을목 자체는 이게 한겨울이고 얘는 따뜻한 화기를 원하는데 병과 정을 좋아합니다. 어떤 때 병을 좋아하고 어떤 때 정을 좋아하느냐 이게 정확히 구별이 돼야겠죠. 을목은 1월에서 9월, 10월까지는 병화가 좋고 11월, 12월 달에는 정화가 좋다. 왜? 얘는 온실이니까 12월 달에 지금 같은 계절에 지난달 같은 계절에 밖에 화초가 있는데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이때는 12월달, 1월달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이때는 온실이 더 좋은 거예요. 온실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2월, 3월, 4월, 5월달은 온실이 필요치 않고 강렬한 태양빛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을목이 언제 이 히든카드를 쓸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줘야 한다. 그래야 사주 감정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를 갖고 있다. 하나는 병화를 갖고 있다. 병화는 언제든지 이 사주에서 입고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이때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가 개미에서 을이 곧장이 들어가니까 스스로도 깊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끊으시고 임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새 운에서 51세부터 운의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새 운이 이렇게 냉한 기운이 두르니까 대운이 좋은 지지에서 들어와도 새운이 이렇게 두를 때는 이때는 조금 조금만 더 오히려 예를 들면 심사숙고하면서 가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사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정리를 하라, 어떻게 정리하라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느냐? 자연을 알면은 지금은 가혹하지만 제 이야기가 옳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사주는 지금 버티고 견디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서 그 가게를 운영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라리 시작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자. 지금 당장 내놔라. 병인단에 내놔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게는 정리, 남자는 뭐냐? 만나봤자 다들 별볼일 없다. 그 다음에 나이가 희망을 걸수 있는 것은 오로지 50대 초반에서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그래도 한번 이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 인생에 이때 한번 승부수를 걸어라. 50년간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승부수를 띄우고 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춥고 냉한 상태에서 춥고 냉한 것이 돌았느냐. 이때 한번 인생에 한번 그 희망에 좋은 어떤 그 사업적인 것을 투자를 한번 해봐라 하고, 자녀는 이때는 이제 자녀 괜찮으니까 잘이 자녀를 눈물을 거두고 이제 이 자녀를 잘 키워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가면서 건강 문제도 여러 가지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사주가 임오대운이 되면서 좌우상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 안의 문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외부는 좋습니다. 임오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제발 이때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말아라. 이 안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좌우상충 받고 얘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남자 만나지 말고 오히려 밖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라. 이 말만 꼭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좌우상충은 거기에서 이안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때 들어오면은 왕성에 밖에서 활동할 생각을 하지 집 안으로 들어앉을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내가 돈을 벌어줄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라. 이것은 폭탄이 된다. 내가 벌 테니까 니는 돈만 대주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